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가 2007번에서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2010버전으로 보고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폼은 앞에 우리 이론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커버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교재도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0버전으로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문제가 나와라. 숨어버렸어요, 문제가. 자, 요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웠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는. 자, 만들기. 보고서 보면 보고서 마법사 있어요. 얘가 마법사일 것 같은데요. 그지?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애는,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버전이 같이 설치되면 그렇고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가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필요한 필드들 쭉 보겠습니다. 우선은 고객명, 고객 번호, 주유량, 주유 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유류명별로 정렬한다. 이 자체가 유류명이 그룹이 되는 거고, 요 밑에 그룹 바닥글에 들어가니까 유류명도 넣어줍니다. 다음 유류명이 그룹된다고 그랬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유류명에 보면 우리 여기에서 이게 같을 경우에는 유류명은 기본 오름차순 돼요. 나중에 이제 수정할 수는 있지만, 자, 고객명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명 또안 나오네요. 그래서 다른 데 한번 눌렀다가 가면 나옵니다. 자, 요약 옵션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문제도 나와 있지만 합계 유류명에 주유금액, 그 다음에 또 총포인트 합계 이렇게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유량이래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워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보여드릴까요? 자, 다음 눌러주고요. 단계 새로 다음. 여기서는 이제 버전 선택하는 화면이 안 떠요.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저 옆에다 놓고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서. 자, 제목 갑니다. 주유소 고객 실적 현황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우리 앞에서 16포인트였잖아요. 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6포인트 적용해 주시고요. 밑줄도 있네요. 그래서 밑줄까지 가고요. 글꼴 색깔은 이따가 한 번에 해줄게요. 그래서 모서리 더블 클릭해주고 약간 키워준다고 그랬고, 중간 8cm에 맞춰 놓는다 했습니다. 자, 이쪽에 닫아 놓고요. 이쪽에 이제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컨트롤에 가서 얘 레이블이죠? 얘 레이블 맞지? 자, 레이블 갖다 놓고 여기다가 작성 일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크게 해주고 약간 키워준 다음에 이 밑에 있는 now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 막 난장판이네요. 얘 지워주고 얘 올리고 우선 줄여놓게요. 2010이 약간 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쭉, 나는 최신 버전으로 볼 거야 했던 분들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 2007이 훨씬 간단한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땡겨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또 약간 그렇긴 합니다. 자, 보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총평균에 대한 게, 이게 그 앞에서 뭐가 평균이었더라? 전체 주유량이었죠? 이게 주유량인가? 주유량이 왜 위에 올라가 있냐 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맨 앞에가 고객명이고요. 유류명은 애초에 이제 유류명은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고요. 얘는 바닥글로 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지겠고, 여기에 나오는 얘네는 필요 없어. 그지? 얘도 밑으로 내려줄까? 얘네가 왜 위아래가 다 생겼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고객명이 갑니다. 고객명 같이 끌고 가요. 그리고 옆에다 놓고 이제 메뉴 누르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정렬에 가서 크기 및 조정에 가서 맞춤에 가서 크기부터 맞춰줄게요. 가장 좁은 데에다가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크기 조정에 가서 맞춤에서 왼쪽으로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고객 번호입니다. 고객 번호. 자, 유류명 얘도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땡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정에 가서 크기 공간에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배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유량입니다. 주유량 땡겨주고, 얘는 좀 맞춰줄 게 많대. 에? 좁게. 그 다음에 맞춤 왼쪽. 그리고 얘네 나중에 글꼴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일 거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번엔 주유금액이에요. 자, 주유금액.
자, 주요 금액들은 합계와 평균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금액 모두 다 가져오고요. 주유량은 요 앞에 있네, 이제 얘랑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얘네 가고요. 주유 금액 이 정도 해주고 크기 조정 맞춤 크기부터 해야 돼요. 가장 너비 너비에 이게 도구가 아마 여러분들은 펼쳐질 것 같은데, 그제? 저는 이제 화면이 작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 이번엔 기본 점수. 얘네는 합계나 평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맞춤해서 왼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네 크기도 있죠. 크기도 넓은 너비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총 포인트. 총 포인트는 그룹 합계까지만 있고 얘는 필요 없네요. 그래서 총 포인트에 대한 그룹 합계 가고요. 크기 가장 넓은 걸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왼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고네요. 자, 비고. 비고는 그냥 본문에만 있네요. 그래서 얘가 16에 맞춰지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 이제 좀 크기를 좀 조정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 얘네들 글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하시고 10포인트로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작업하기나 나중에 좀 하기가 좀 편해져요. 자, 기본 점수, 총 포인트, 주유 금액 이렇게 했는데 금액들이 다 크지가 않았죠. 그래도 금액이니까 좀 키워주고 주유량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주유 금액 이게 같이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또 손을 대야 되네요. 그래서 크기 가장 넓은 넓이에 해주시고 맞춤 한 번에 가져가세요. 아셨죠? 한 번에. 자, 다음에 이번에는 주유량이네요. 자, 주유량 같이 좀 움직여주고 늘려주고 크기 맞춰주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진짜. 아, 진짜. 2007은 지금 간단한 편인데, 아, 2010은 좀 많이 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줄여줘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맞춤해가지고 위쪽에다 맞춰주면 되겠다 해주고, 얘네도 쭉 선택해주고, 얘가 어디쯤이냐, 합계가 여기에서 요 두 가지 사이이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간 사이에다 놓으면 되겠고, 아래쪽에는 총평균이네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바꿔주고 얘도 비슷한 위치에 놓고 필요 없는 애 하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주유량의 평균, 두 번째는 주유 금액의 평균이네요. 그래서 얘는 AVG 적용해주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앞에서 적용했는데 의미가 없다, 그지? 만약에 그리고 필드가 하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법사에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네, 옆에 있는 컨트롤 하나 복사해서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얘네도 맞춤을 해줄게요. 맞춤 이용하시면은 좀 정렬이 빨리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글꼴 색깔이 다 이상하죠? 그래서 컨트롤 A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여백 이거 놔두면 안 돼요. 16까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항목에 이제 채우기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배경 색깔을 다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흰색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얘도 흰색, 얘도 흰색, 그 다음에 얘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 척 숨겨져 있으니까 본문에서 얘도 흰색, 두 번째 있는 다른 색깔 또 흰색,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흰색 다 해주면 돼요. 다 흰색으로. 그래서 배경 1이라고 했는데 흰색 이렇게 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2010 버전은 자동으로 얘네가 테두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형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 실선인데 이것도 다른데 찍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제 실선이 아니라 투명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얘네가 아마 선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선은 얘도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맞춰줄 거랬다. 됐네요. 이렇게 자 해주시고 닫기 눌러서, 닫기 누르기 전에 이거 형식 지정 안 했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MMDD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닫기 눌러서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눌러서 페이지 설정부터 가겠습니다. 상단 60, 왼쪽 25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선은 기본 틀은 잡힌 것 같고요. 문자열은 또 가운데로 맞춰줘야 되니까 문자열 가운데 맞춰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문자열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고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얘네 가운데 해주고 나머지 숫자는 가운데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는 게 더 이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좀 그려주겠습니다. 자, 디자인 가서 컨트롤에서 선 가구 시프트 눌러주고 쭉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약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 본문에 너무 위로 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약간만 띄우게 해주겠습니다. 자, 구름 머리끌에 한번, 구름 바닥끌에 한번, 그리고 얘네 너무 좀 위로 밑으로 깔려서 위로 약간 올려줄게요. 자, 선도 약간 내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총 복고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정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자, 정렬해서 맞춤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얘 눌러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주유량하고 고객분하고 좀 너무 떨어져 있긴 한데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총평균해서 나왔는데 얘네 형식이 지금 아직 안 맞았네요. 그지? 통화는 통화대로 나머지는 표준으로 해가지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 형식을 미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자, 주유 금액, 그 다음에 총 포인트, 얘네 다 돈이죠? 총 포인트도? 총 포인트가 돈이었나요? 쿼리 한번 가보자. 주유 금액이고, 아, 총 포인트는 돈이 아니구나. 이제 주유 금액만 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속성에 가셔서 형식을 통화로 변경합니다. 나머지 주유량이나 기본 점수 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표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는 천 단위 구분교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이고요. 만약에 천 단위 구분교 찍지 말라고 하면 표준이 아니라 0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기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제 미리 보기 깔끔하게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됐고 얘네 고객 번호랑 주유량만 좀 배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당겨주면 훨씬 더 좀 모양새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성이 됐고요.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 미리 제가 앞에서 이론 부분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값 맞나요? 다 된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